6번 가다가다. 좋아요. 7번. 8번. 가다가다. 메타버스 영양 수업으로 들어오세요. 에드버스라고 나오나요? 교육의 세상 에드버스. 친구들 용어로는 재밌겠어요? 친구들 용어로는 게임일 수도 있고, 만쌤은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네모난 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조인 어쩌고 저쩌고. 조인룸 누르세요. 파란 창 조인. 여기서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가려면 W, 왼쪽으로 가려면 A, 오른쪽으로 가려면 D, D로 가려면 S, 그리고 빨리 가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정하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보면 돼요. 지금 미션은 피자 위에 올라가세요. 피자 위 파란색 누릅니다. 피자 위에 올라갔나요? 여러분이 먹는 피자의 영양 상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는 없고 점프가 있는 다른 거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점프를 못하지만 순간이동은 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디디디디디디디 순간이동할 장소가 나오고, 떼면은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피자 위는 안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만. 아, 피자 안에 영양소를 다양하게 봤나요? 지금 다른 친구가 움직이는 게 보인가요? 그런 형태가 메타버스 수업입니다. 자, 이제는 내려오세요. 콜라 안에 영양분을 봐보자. 콜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콜라 내려와서 콜라 안으로 들어가세요. 시프트를 누르면 더 빠르게 갑니다. 과연 콜라 안에는 영양소가 어떻게 있는지 Let's find out. 끊어 튕겼죠? 튕겨버렸네. 다시 열어줄게요. 콜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콜라 좀 기다려야지 안정화가 돼요. 움직이세요. 렉이 좀 있죠? 그 다음 큰 화면으로 보려면 F12를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콜라를 보았나요? 콜라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는 영양분이 어떤가요? 시커먼하고 영양분이 없죠? 그거는 옆에 오른쪽 X 하세요. 개발자 모드는 F12를 눌러서 그래요. F12를 누릅니다. 그럼 콜라 안에 보니까 영양소가 뭐가 있나요? 검정색 거의 없죠? 이런 푸드를 뭐라고 하나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렌지 주스로 가봅시다. 오렌지 주스, 콜라 왼쪽에 있는 오렌지 주스로 갑시다. Let's move out orange juice. Let's into the orange juice. 화면이 안 가요? 뒤로 돌아야죠. 요걸로 움직여야지. A, S, W, A. 이런 게임 안 해봤어요? A로 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D로 하면은 여기 A, D, S, W. 이걸로 움직여요. 조작을 지금 처음이라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잘할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나요? 오렌지 주스 안에는, 오렌지 주스는 어떤 영양분이 있나요? 다양한 게 위에 떠다니죠? 그거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어떤 게 탄수화물이고 어떤 게 단백질이고 이야기 우리 실과 시간에 배우면 이야기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떠나보세요. 친구랑 같이 가고 싶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를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의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피플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위에 피플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위에 하얗게 피플이라고 있죠? 화면에. 그 다음에 U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U. U를 누르세요. 거기 가로해가지고 U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위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영어로 자기 이니셜을 적거나 아니면은 영어 자기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은 자기 번호 5학년 3반 몇 번 5, 3, 뭐뭐 한글이 안 돼요. 그 다음 아바타를 바꿔가지고 설정해요. YOU 그걸 U라고 해요. 닉네임 바꿔가지고 아가들아 나 따라와 라고 같이 다닐 수 있겠죠. 너무 자주 끊기네. 여기가 인기가 좋아서 서버가 자주 끊기네요. 한국전쟁도 가고 식물 안에도 들어가고 재밌게 놀 거예요. 들어갔어요. 오이는 맛있어요. 맛있는 오이 안에 영양분들이 많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친구들 점심시간 되면은 균형 있게 다양하게 먹어야 될까 아니면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 될까?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필요할 것 같은데 다양하게 먹어야 되겠죠. 안에가 들어갔어요. 안에 뭐 있어요? 피자 안에도 들어갈 수 있네. 피자 안에 궁궐 동굴이 있다. 여기서 술래잡기 하면 재밌겠다. 안에 여기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어, 이거는 뭘까? 어떤 영양분일까? 빵이요. 빵이가요? 빵일까요?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떤 형태라고 했나요?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반은 메타버스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감자칩 계단 밑, 계단 말고 여기 바로 앞에서 뽀짝 있어보세요. 오고 있니? 온다 온다 온다. 저기 녹색이구만. 아닌가? 5313 안 보여요? 팔 보여요? 보여요? 이거 앞으로 수업할 때 정해가지고 하게요. 어? 간격 뜨고 2m 간격 뛰고 서보세요. 2m가 없으니까 자기 키만큼 간격 뛰어보세요. 1번 섰나요? 1번 보여요? 그 다음 2번. 오, 잘 쓴다. 이거 어떻게, 그 다음 3번. 오, 아주 잘 쓰고 있어. 오, 5번 노란색이구만. 6번 까딱까딱. 좋아요. 왔다 갔다 하는 만세 보인가요? 자, 여기에 제일 빨리 오는 친구가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간이동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계단 위에 있어야 돼요. 부정 출발하면 안 돼요. 계단 위로 가세요. 이동을 써도 움직이든 그건 알아서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만세 앞으로 오면 돼요. 자, 준비. 오, 잘했어. 재밌어요.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어요? 바깥세상을 가고 싶어요. 함께 가봅시다. 자, 이제 자기 책상을 물티슈로 닦습니다. 복도였습니다.